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낮에 보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여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마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동조를 해서 이재명의 출마는 뭐 방탄 출마다.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빠른 소리 합니다. 이재명이 왜 나오려고 하나? 딴거 없어요. 조국이 당하는 걸 봤고, 김경수가 당하는 걸 봤고, 그동안 수많은 민주 진영의 우리 정치인들이 당하는 걸 봤으니까 당연히 이재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조국이 당하는 걸 봤고, 김경수가 당하는 걸 봤고, 추미애가 당하는 걸 봤고, 여태까지 이재명 의원이 다 봤는데, 이재명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안 나가고 국회의원 안 나오면 누군가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걸 알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정치적인 행보가 이재명 의원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우리 편을 공격할 때 같이 싸워주고 외면하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 보복 수사다라 그러면서 맞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굳이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응? 굳이 이재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늘 여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나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새끼들 어땠어요? 무슨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중동이 까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사법 리스크다라고 얘기해요.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 주위에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멀리하자. 이따위로 정치하는데 동료 의식도 없고 동지 의식도 없는 이런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뒤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 잡아가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하고 이재명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부추긴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동지의식도 없고 동료의식도 없고 진영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나만 살면 됐지 않은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믿고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피를 흘리고 같이 저 적폐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냐, 이재명 의원이 생각해 보면,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당이 여태까지 내가 다칠까봐 조금만 동료들이 검찰 수사 받거나 조중동이 까면 멀리하고 탈당하라고 요구를 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민주당 조금만 무슨 비위 의혹하면 탈당해라! 왜 그런 언론과 국민의힘과 싸울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먼저 자르고 봐요. 응? 먼저 자르고 보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민주당이라서 오늘날에 이 꼴이 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분들,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보세요. 이재명이 곧 내고, 나고, 이재명의 정치적 어떤 검찰의 압박은 민주당의 압박이라고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민주당은 똘똘 뭉치고 과거같이 하나된 진보 세력이 규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걸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맨날, 무슨 누가 봐도 정치적 탄압 수사, 응? 보복 수사 눈으로 보이는데 당이나 당 전체가 오히려 선긋기하고 당이 나서서 싸워주지도 못하고, 응? 과거에는 여러분들 싸워줬어요. 응? 내가 비록 이 의원과 친하지 않고 이 의원과 별로 교류가 없어도 이거는 민주당 전체 그리고 민주 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내일같이 싸워주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다? 조국 장관이에요.
박원순 시장, 조국 장관, 김경수 지사, 추미애 장관, 우리가 늘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들을 위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 왜 저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 그래갖고 아 내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나를 공격하면 같이 싸워주겠지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낙지 응? 낙지랑 수박 새끼들은 이재명 제거하려고 당에서 더 지랄을 하고 있는데 당권이라도 잡아야지 민주당을 화합이라도 시키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 잡고 개파 여야 그러니까 개파 상관없이 고르게 소통하고 고르게 민주당의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것보다 개파 청산이에요. 개파 청산은 어떻게 왜 개파가 생겼냐? 어떤 힘 있는 놈이 내가 너는 공천 보장할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김대중 김영삼의 총재 시절의 정치가 아직도 민주당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은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 물려받았던 무슨 정세균 개니 뭐 이낙연 개니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개파 정치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개파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온라인 정당이 아니었었어요. 온라인 정당이 생긴 이후에는 사실 개파 정치는 무의미한 거예요. 개파 정치 없애는 것 간단합니다. 당원에게 모든 선택을 하게 하면 돼요. 전당원 투표를 하면 돼요. 민주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권리당원 100%로 하면 됩니다. 지금같이 중앙이 100% 이딴 거 없애면 돼요. 이재명 의원이 그거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개파의 눈치 보고 개파끼리 공천권 나눠먹게 하고 이런 싸움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지역은 경선으로 하고 그 경선에 참여는 권리당원 100%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모든 의원들이 당원들한테 잘하려고 하겠죠. 여태까지는 어때요? 자기의 당수, 내 공천권을 책임져줄 사람한테 잘하고 그 밑에서 일하고 줄 서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된 다음에 권리당원이 모든 전당원 투표제 중요사항 그리고 각 지역의 경선도 권리당원 100%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의원들이 당원들만 바라보게 돼요. 지금 같은 민주당 안에서 강경 지지층이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강경 지지층이 어딨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열성 지지자들이지. 그런 지지자들을 강경이라고 하면서 자꾸 멀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강경 지지층이니 팬던 정치니 이런 소리 할 거 이런 소리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개파의 수장한테만 잘 보이면 국회의원 뺏지다는 거 이상 없었는데 아유 앞으로는 밑으로 깔봤던 그런 지지자들한테 가갖고 잘해야 되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어?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니까 계속 팬덤 정치를 하지 마라. 권리당원들의 그 정치 참여를 점점 제한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대는 변했죠. 민주당이 이제 온라인 정당인데 전당원 투표 금방 합니다. 근데 당원 이름 그리고 당원 그 주민등록번호 입력해갖고 딱 하면 금방 끝나요. 응? 그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딴 거 없어요. 당대표 되자마자 당의 권리를 당원에게 돌려주면요. 손에 피묻히지 않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했던 대의원제도 이런 것들 축소시키고 이제는 모든 중요사항은 당원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 끝! 왜 전당원 투표에 붙입니까? 대답하는 새끼가 범인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응? 너무 간단해요. 응? 너무 간단해요. 이재명 의원이 왜 누가 봐도 무리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국회의원 도전하고 당대표까지 도전을 하냐. 이런 비판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비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이렇게 니들이 눈에 보이게 무리수를 도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봐라. 동지의식조차 없는 민주당에 무엇을 믿고 1600만 표 이상을 받은 이재명 의원이 무참히 당하는 꼴을 시민들만 피눈물을 흘려야 되냐. 여태까지 민주당이 내 동지 당할 때 아파하듯이 같이 싸워주는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안 나왔겠죠. 제 말 틀려요? 누가 봐도 민주당의 이재명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굳이 내가 나서 싸울 필요 없겠죠. 근데 어때요? 호시탐탐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0.73으로 지고 역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민주당 안에서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옵니까? 어? 저는 그게 가장 이재명을 오히려 등떠미는 것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호시탐탐 이재명 못 나오게 하고 호시탐탐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재명을 무리수를 둬서라도 당대표 도전하게 만든 그들이 오히려 이재명의 가장 큰 지지자인가?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한 분리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시행령으로 이재명 죽이려고 벌써부터 세팅 다 해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재명 당할 때 내가 맡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10명이라도 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나? 나도 못 믿어. 나도 이재명 의원 분명히 검찰이 수사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조중동은 뭐 대장동 사건 막 흘리듯이 여기저기서 막 흘릴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탄압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삭발 투쟁하고 또는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재명 가까이 있던 놈들도 이재명이랑 선긋기 하려고 그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혹시나 본인이 불똥 튈까봐 몸살이는 놈들, 저는 그 놈들밖에 안 볼 거라고. 늘 위기 때, 늘 동지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던 놈이 지 피해 입을까봐 딴 놈이랑 붙어먹고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뻔합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손절하려는 놈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놈들 믿고 무슨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있으면 지킬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이 여태까지 보여준 본인들의 모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강한, 이재명 의원 하나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 진영이, 이재명 의원이 날아가는 순간 민주 진영의 핵심적인 자산이 붕괴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하나 날아가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이 붕괴가 돼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의원을 방탄 출마, 방탄 배지 라고 얘기하는 놈들 다시 한번 반성해라. 적어도 동지에게는 동지가 당할 게 눈앞에 보이고 동지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신 총알을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갑옷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입혀주는 게 동지의 의리다. 누구보다도 광활한 검찰들과 싸워야 되는 이재명의 미래가 보이면 진짜 동지면 갑옷이라도 하나 입혀주는 그런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 갑옷마저도 벗겨버리고 너 나가서 혼자 싸워라고 하는 그건 절대 동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 동지가 피 흘리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 여태까지 뭘 보여줬어요? 조국, 조중동이 100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니까 조국과 선긋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자중해라. 그런 말만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만밖에 기억 속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과연 내일이 아닐 때 동지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의원이 과연 있었나? 민주당의 시작은요, 개혁이 아니에요. 다시 진보 진영의 동지애를 먼저 찾는 게 민주당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배지가 중요해서 나한테 유탄 맞을까봐, 나한테 불똥 튈까봐 먼저 선긋기하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탈당을 종용하고, 이번 대선 때 어땠습니까? 불교계와 마찰이 있다고 정청래 의원에게 찾아가서 탈당하라는 놈들, 불교계와 맞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동네 놀이터에서도 깐부가 있는 거고 의리가 있는,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들도 내 친구, 내 동지, 깐부라는 게 있는데 이 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를 받고 월급 세비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초등 아이들 놀이터에서보다도 그런 의리도 없고 동지의식도 없을까? 응?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의 시작은요,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주 지적인 늘 독재와 저 불법적인 군사 정권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끌려가지만 내 동지를 불지 않는. 옛날 학생운동할 때 어땠어요? 내가 부는 순간 내 동지들이 더 다칠까봐 내가 고문을 참고, 내가 그 모진 국가 뭐 검찰 권력과 공안 권력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민주당을 믿고 무슨 이재명 의원님이 갑옷 하나 없이 뒤에 서 있어야 됩니까? 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무리하면서까지 배지를 달고 당대표에 도전하는지는 민주당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솔직히 반 이재명계, 이재명 의원 검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당신들이 이재명 수사 받으면 지켜줄 거예요? 싸워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민주당이 여태까지 자중질환하면서 오늘날의 정권 뺏긴 현실이에요. 위기 때마다 동지들을 배신하고, 위기 때마다 밀어내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 정당에 누가 믿고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여태까지 모든 사안에서 국회와 왜 민주당이 괴리감이 생겼냐?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지지자들은 몸살이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내 일도 아니고 나한테 일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집니다. 여의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의도와 자꾸 광장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먼저 우리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그래보세요. 왜 광장과 여의도가 괴리감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는 의원들, 민주당을 지키자고 하는 그 많은 동지의식 있는 의원들을 오히려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겠죠. 여의도는 나 살기 바쁘고,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큰 자산이라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점점점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누가 옳은 얘기를 할까요? 과연 광장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과연 지지자들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지지자들이 힘든 거예요. 민주당이 더 지지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 동지, 내 민주당의 자산을 지키려고 전면에서 싸우고 그렇게 해보세요. 지지자들은 그렇게 싸우는 의원들 응원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안 싸우니까 지지자들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한테 고맙다 그래야죠. 그 사람들한테 팬덤 정치, 강성 정치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딴 거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재명에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누구누구들
어디 방송들 같이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지지랍니까? 아니에요. 응? 지지자들도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고 다 있어요. 이만한 사람 없으니까 꼭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권력을 한번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떨까? 너무너무 더, 응? 너무너무 더 궁금하고 더 그런 생각들이 절실하니까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유튜브, 우리 민주지향 유튜브들 있잖아요. 뭐 새날, 시사타파, 뭐 이동형 TV, 김용민 TV 뭐 다 있잖아요. 좀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를 받아요. 어떤 전화를 받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방송 출연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출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튜브에서 연대를 해서라도 그동안 팬덤 정치, 강성 정치 욕했던 인간들이요 출연시키면 안 돼요.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선거 때만 되면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한 표 달라고 했던 인간들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쏙 들어가면 유튜브에 놀아난다, 팬덤에 놀아난다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새끼들 우리가 유튜브 연대해갖고 이 인간들 출연 전부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들. 저는 그런 인간들 과거에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면서 전화 오고 그러면 출연시키고 그랬었어요. 홍박 강병원도 우리 방송 나왔었고 이원욱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가만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네들 선거 때만 찾아오고 이용할 만큼 이용해갖고 쏙 들어가면 한다는 짓들이 바로 유튜브에 놀아난다 이런 얘기더라고 있어요. 절대 앞으로는 저희 시사타파만큼은 국회에 들어가갖고 우리 민주정 유튜브들을 욕하고 이런 인간들 절대 출연 안 시키겠습니다. 먼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와야지. 응? 저희 방송에 금지된 사람들 많아요. 김민석 촛불 제대로 이용해 먹고 배지 달고 헛소리하죠. 김민석 출연 금지입니다. 강병원 출연 금지입니다. 오영환이 출연 금지입니다. 저희는 김종석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다 출연 금지입니다. 응? 저는 절대 이런 사람들 앞으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저라도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반성하고 선거 때만 되면 유튜브 출연 보좌진들한테 시켜갖고 전화 걸어갖고 저희 의원님 출연 좀 어떻게 평소에는 무슨 팬덤 정치 유튜브에 놀아나고 절대 이런 사람들 치워주면 안 돼요. 이광재는요, 이광재는 씨발 이제는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무슨 선거 나와갖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절대 못 나오게 하고, 특히 이번에 최고위원들 이제 컷오프 통과되면 분명히 유튜브 한 바퀴 돌라고 할 거예요. 그쵸? 분명히 이제 유튜브 한 바퀴 돌 겁니다. 8명 중에서 유튜브 한 바퀴 돌 때 진짜 이거 유튜브 연대라도 제가 나서서 전화라도 해서 이 사람은 출연시키지 맙시다. 응? 라고 저는 분명히 저라도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재명 의원이 진짜 출마하는 이유,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